어때 좀 그래서 나름 남캠스러워졌지? 원래 남캠이었는데. 아 이건 그냥 내가 하고 있었던 거. 오늘 6시까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좀 때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원래 이거는 처음에 나무부터 캐줘야 돼. 이렇게 해주고 19분 게임이라고요? 아 이게 왜 19분 게임이야? 이거 19분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라고?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닌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마스터크래프트입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저는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마인크래프트 짝퉁 게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짝퉁 게임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마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이 게렌 게렌이가 아니네 이제 얘는. 여기 재원이 재원이도 똑같이 생겼고 여기 소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소도 아예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그대로 짝퉁으로 가져온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100만 명이 다운로드 이상 했어요. 이 1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10짝퉁 게임이에요. 보면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마인크래프트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일단 한번 좀 해보죠. 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무 막대기 만들어주고 작업대 만들어주고 얘도 설치하고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내 생각에는 그냥 가져온 거 아닐까? 와 이 동굴 보세요. 야 이 석탄도 똑같아. 그냥 그 오른쪽 위에 고기랑 체력바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경험치 나오는 것도 똑같고 UI도 똑같아요 거의. 이건 마크가 고소를 해야 돼요. 근데 마크는 왜 고소를 안 할까?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옛날 마크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다른 게 있을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임. 아마 그가 아니라고. 그거 아닙니다. 훈수 불가능. 이건 마크가 아닙니다. 우리 잼미도 훈수 멈춰. 짝퉁 게임들도 양심이 없긴 없지만 그래도 지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와우. 심지어 스킵이 안 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스킵이 안 되는 광고야. 광고도 이거 그러네. 이런 것도 안에 나다 이 씹새끼야. 와 야, 몬스터도 똑같다. 스켈레톤 있는 것까지 똑같아요 여러분들.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아. 이거 크리에이터 모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크리에이터 모드로 가보자. 그냥 맵도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똑같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벽돌들도 똑같아. 무기도 다 똑같아 여러분들. 파일 뜯었어 그냥. 짝퉁도 아니라 복제 게임입니다 복제 게임. 와 지금 개발자 표정만 미쳐. 똑같이 만들었지 마인크래프트. 야, 지옥 한번 가볼까? 야 지옥 어떻게 만들더라? 지옥도 있나? 백종원도 울고 갈 짝퉁 게임. 백종원 씨가 갑자기 왜 울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얼추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라이터. 어째서 지옥이? 게임 좀 그러네요. 스킵 언제 나와? 아니 저 스킵이 안 돼 광고가. 아 여기 나왔다. 끌려가니까 나오네. 뭐지 음성 인식인가? 야 똑같다 광고. 아 광고랜드 지오. 뭔 소리 들렸는데? 거기 누구 있으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엔더월드 어떻게 가지 얘들아? 엔더월드? 엔더블럭 만들어야 된다고? 엔더포털 어딨어? 나 몰라. 야 이런 훈수 좀 해줘라. 문어 빨판 같은 거? 이거냐? 아닌데? 야 재밌는 친구도 훈수 좀 해봐. 위에 있다고? 책장 들어가 보라고? 책장 카테고리 옆에? 이거 엔더스톤 이거야? 엔더스톤? 아니 얘들아 철문 아래 있었다고? 알겠어 얘들아. 아 이거야. 아 알겠어 미안하다 얘들아. 알겠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지금 잼민이 표정 봐 미쳐. 자 그 다음에 엔더의 눈은 어딨냐 얘들아? 검에 있다고? 없다고? 야 잼민이들아 좀 더 힘을 내봐. 우리 잼민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잼민이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김재원은 잼민이들에게 실망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나 중재원은 실망했다. 없는 건가 얘들아? 없다고? 아 그래? 야 그럼 엔더는 못 가나 보다. 일단 포탈 만들어보죠. 포탈이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33이지 33 사이즈. 3 원래 야, 포탈 이렇게 작았냐? 원래 포탈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작았냐? 야 소형문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 잼민이 표정 봐 미쳐.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형이 미안하다. 이거야? 5라고? 아, 됐지 얘들아. 끝부분 빼고 있어. 얘들아 이거 마크 아니야. 왜 자꾸 훈수도. 야 이런 훈수 좀 해줘라. 아니 뭐 이런 씨발 등신. 아 됐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는데? 헬플 어딨냐? 너무 어둡다. 좀 밝다. 아이
에이씨. 아 지금 엔더 드래곤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스킵했어요 스킵. 근데 엔더 눈이 없는데 얘들아? 야, 안 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니까 나 복제 게임입니다. 복제 게임. 그럼 엔더맨을 소환해갖고 엔더 진주 드랍 하나 보자. 그럴까? 오세 스켈로말톤 좀 아, 1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그룹씨. 안녕하세요. 아 엔더 진주를 쉽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기말 없이 바로 영상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왜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줘요! 인트로 자랑하는 거야 뭐야. 없네. 진주가 없는 거 보니까 이 버전은 덜 구현된다 봅니다. 오케이. 다른 것도 있거든요. 마스터크래프트 뉴 멀티크래프트. 마스터크래프트의 짝퉁 게임인가? 이것도 있어요. 뭐야? 마스터크래프트 뉴 멀티크래프트. 마스터크래프트 뉴 크래팅 게임. 마스터크래프트. 뭐야 마스터크래프트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마인크래프트가 짝퉁이고 마스터크래프트가 찐퉁이다? 이건 봐보자. 이것도 유니티야. 똑같은데? 야 시작 부분 똑같아.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내 게임 아니야? 아니 뭐야 마스터크래프트 이것도 마스터크래프트고. 잠깐만. 아니 뭐야! 스킨까지 똑같이 가져왔어! 다른 게임인데 분명? 혹시 여기서 스킨을 바꾸면? 어? 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건 또 뭐야!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삼국지 전략판! 눈치 좀 빠져 이 새끼야! 이게 뭐고! 이것도 비슷한데? 잠깐만! 이거 설마 내가 만든 서버 아니야 이거 설마? 서버 두 개 있잖아. 내가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만들었던 거 들어가 볼게요. 이 랩은 더체시 모델 게임에서 저장되었습니다. 게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게임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이 게임 다른 마스터크래프트 이거는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시드 별이에요. 야 그러면 잠깐만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두 개 공유고 이거랑 이거랑 공유한다는 내 가설. 헬로 월드. 헬로 월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심 먹고 싶어. 와,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뭐야? 그럼 잠깐만. 내 월드 ASD 만든 다음에 벽돌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꺼줘요. 다른 마스터크래프트로 들어갑니다. 플레이 누른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은 앞에 벽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벽 모양 기억하세요. 나무가 있는 아이콘.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을 만든 다음에 자, 나갑니다. 다른 마스터크래프트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은 그 장소에서 그 벽돌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나 기운 아, 좋아.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새로운 게임에 또 있나? 또 있어. 마스터크래프트 뉴 마스터크래프트. 끄고 이거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는 텍스처팩만 달라. 연결이 돼. 전능한 신화 카르트 영원한 빛을 날고 가서. 아까 거기잖아 여기. 와 아까 내가 설치를 내가 설치했던 벽돌 리제론가 뭐지? 재미들아 이게 평행세계다 알겠냐? 야 그럼 몇 개나 있는 거야? 다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알아? 회사가 다 달라. 이 회사는 이것만 만들었어. 이 회사는 똑같은 마스크래프트 두 개만 있어. 이 회사는 이것만 있어. 와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게임이 복제가 된다 장난으로 했지만은 진짜 복제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게임이 복제가 되는 짝퉁도 아닙니다. 복제 게임입니다. 이거는 진짜 소름 돋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준이었고요. 지금까지 마스터크래프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